안녕하세요. 전당 부화재입니다. 오늘은 58 폭동 때 폭도들이 사용한 M130 칼빈 소총이 두정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서 실탄을 먼저 빼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15발이 장전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15발이 장전되고요. 탄창은 이제 이렇게 연결, 이렇게 들어가고요. 뺄 때는 이걸, 여기를 눌리면 빠져요. 얘를 반대쪽이네요. 이건 여기 반대, 여기를 눌리면은 빠지고요. 띄울 때는 이런 식이고. 작동되는 것은 이렇게 M14과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회사가 다른데, 이거는 유니버셜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유니버셜 M30 카빈이고, 하이아리아 플로리다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일련 번호가 있고요. 일련 번호를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1961년에서 1984년 사이에 만들었고, 약 42만 정이 생산을 했는데, 그 중에 일련 번호를 검색하니까 아마 1965년에 생산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회사가 여기 나오고요. Universal Hialeah, Florida.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일련 번호가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옛날, 1900, 요거는 이제 1944년도에 생산된 건데, 요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50년 된것 치고는 상당히 깨끗한 것 같아요,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개 있을 때 제가 잠깐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소총 두 정이 있어가지고 같이 비교할 겸 해서 같이 하는,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탄창 집인데 1942년도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US 적혀 있고, 여기 이제 탄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탄창을 빼면 이렇게 넣어서 넣은 파우치예요. 탄창 파우치. 그리고 이제 이거는 US 카빈이라 적혀 있고요. 이렇게 US 카빈 30 캘리버. 그 다음에 여기는 퀄리티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거 재물 공장 그런 곳에서 이걸 막 찍어냈나 봐요. 이게 일련 번호를 조사해 보니까 1943년에서 194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약 36만 정을 생산했는데, 이건 시리얼 넘버를, 일련 번호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1944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생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니버셜보다 좀 훨씬 더 퀄리티가 나은 것 같아요. 깨끗하고, 이래, 끝맺음도 더 훨씬 더 잘한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내가 팔아먹을 생각이고요. 아마 600달러 가까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 주인이 아니면은 이렇게 멋지게 곰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은 오히려 가격이 더 나을 텐데, 이 사람이 이거 조각했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더 떨어져요. 이렇게 생겼고요. M은 칼빈이고, 다음에 이제 칼빈 그 실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탄이 상당히 적어요, 생각보다. 요게 이제 357 매그넘이고요. 권총, 리발브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게 30 캘리버고요. 그 다음에
556 나토. 다음에 요거는 762x39, 그러니까 그 AK-47을 사용하고요. 이거는 308, 이거는 그 M14 그 소총에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762x54R, 이거는 마신 나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총알이 되게 적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실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아마 한 100m, 한 200m 안쪽에서 사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정거리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실탄도 작고. 오늘은 M1 카빈이 두 종이 있어서 소개했고요. 58대 폭도들이 사용한 거예요. 그짝 동네에서 좋아했던 거겠죠. 오늘은 M1 카빈 두 종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